오늘 좀 상황이 조금 애매모호해졌습니다. 원래 가려던 레이크가 ATV랑 그 다음에 스노우모빌 거기밖에 안 됐네요. 지금 우드 레이크에 와 있습니다.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. 이거 아이스픽 그 안전장치 갖고 왔고,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만약에 빠지면 혼자 헤어서 나오는 방법 그 좀 보다가 잤어요. 오늘은 한 마리라도 잡고 싶습니다. 저쪽쯤에 괜찮은 스팟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조용한 데라서 좀 고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. 고기는 없고 이렇게 가셨네? 이렇게 가시는데 발자국은 없네?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. 여기 나와서는 간단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디멜로에서 Vietnamese coffee. 낚시가 안 될 때는 커피 한 잔, 커피 한 잔 하면 고기가 나오려나. 와, 아, 우후.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drop off 된 데를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. 여기에 lake trout도 있고 walleye도 있다 그래서 fish finder 상에도 안 보이고,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채비를 조금 다시 해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못 잡았습니다. 오늘도 못 잡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지만, 그래도 날씨도 좋고 바람도 없어서 아주 신나는 날이었습니다. 근데 좀 아쉽긴 해요. 그래서 어저께 리서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지인들 이야기랑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나온 스피시스랑 조금 틀려요.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고기가 있는 레이크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